문화의 날을 맞아 리얼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다수의 혹평 속에 여러 말이 오가는 영화이기에 우려 반, 걱정 반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영화를 보고서 만든 영상 영화 보고서 리얼입니다. 우선 이 영화는 시작부터 혼을 빼놓습니다. 레이저처럼 흘러가는 빛과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캐스팅 목록은 최면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공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김수현이 주인공이긴 한데 그가 연기하는 두 배역의 시점이 계속해서 교차되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럼 천천히 살펴보자고요. 가장 먼저 이중인격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등장하고 그 식물인간이 깨어나 가면을 쓰면서 장태영의 모습을 하나씩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착실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조원근을 사이에 두고 두 장태영의 시점이 오가는 장면을 통해 살짝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태영이 주인공인가 아니면 가면을 벗은 이 장태영이 주인공인가에 관한 오류가 생기며 대체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것일까에 관한 의문이 생기기까지 하죠. 이렇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최진기 박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 자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불분명해지며 송유아의 극단적인 캐릭터 설정과 사도진의 행동들이 조화롭지 않게 되죠. 영화의 주요 소재로 시에스타라는 약을 사용했지만 이것이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하지만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징하는 의식의 경계선이나 가면을 쓴 식물인간이 진짜 장태영이라고 인지하여 행동하는 것이기로 하죠. 챕터를 나누고 그 챕터마다 이야기의 중요 쟁점을 짚어주는 것이 명확했다면 분명 영화의 매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마저 조금 더 얘기해볼까요? 중간에 도박판에 잠입한 두 장태영이 여러 인물들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주먹에 쇳소리가 나가지고 살짝 실소가 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조명을 켜고 계속 왔다갔다 거리는데 왜 아무도 그들을 신경쓰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펼쳐지는 히어로 액션씬은 대체 이 영화가 뭘까 싶을 정도의 극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예고편을 하나도 안 보고 가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서 더욱 놀랐던 것도 있습니다. 제목이 리얼이었기 때문에 진짜 자신을 찾는 이야기로만 한정해서 보여줬다면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의 괴리가 이 영화를 여러 영화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위치로 데려갔으니까요. 여담으로 많은 카메오가 등장했다고 하지만 제가 본 사람은 유일하게 수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유가 나온다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지나갈 줄은 몰랐네요. 참고로 장태영 기자의 시상식에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소문이 무성하다고는 하지만 직접 보고 느끼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을 채워주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 그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왔네요.